두 번째 실험 보시면 이제 미국의 록그레이 교수가 경기 중에 플레이할 때 나타나는 반응에 대해서 야구 선수들을 상대로 실험을 한게 있습니다. 우선 야구 선수들의 어떤 몸에 동작을 인식하는 장치를 붙이고 선수들에게 타격을 하라는 과제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선수들이 타격을 하는 와중에 첫 번째 실험에서는 이제 어떤 소리를 들려주고 그 소리가 소리의 높낮이를 말하도록 시킵니다. 이게 뭐 고음인지 저음인지 뭐 중저음인지. 그리고 두 번째 실험에서는 선수들이 타격을 하는 와중에 어떤 소리를 들어주고 들려주고 그 타격 자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자신의 어떤 방망이가 뭐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실험을 하고 나서 타격 실력을 한번 측정을 해봤더니, 첫 번째 그 타격과 관련 없는 어떤 외부의 소리를 들었을 때는 선수들의 타격 실력에 어떤 별다른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실험에서 선수들이 타격을 하는 도중에 그 타격 자체에 초점을 둔 실험 집단은 타격 실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맥락으로 이제 축구 선수들한테도 같은 실험이 있는데, 축구 선수들한테 이제 일렬로 원뿔로 일렬로 세워놓고 그 사이사이를 공으로 드리블을 하라는 과제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드리블을 하는 와중에 어떤 특정 단어를 들려주고 그 단어를 따라 말하게끔 합니다. 첫 번째 실험에선. 근데 두 번째 실험에서는 드리블을 하는 와중에 공이 자신의 발의 어디 부분에 맞았는지 계속 말을 하도록 시킵니다. 즉, 첫 번째 실험에서는 뭐 드리블과 상관없는 과제를 줬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실험에서는 드리블 자체에 선수들의 어떤 초점을 맞추게 했을 때, 그때 드리블 실력을 평가를 했을 때, 드리블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과제를 받은 선수들은 뭐 드리블 속도나 실력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드리블 자체에 초점을 맞추게 하니까 이제 선수들의 어떤 자동화된 기술에 방해를 받으면서 드리블 실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뭐이 말인즉슨 저희가 어떤 시합 현장에서는 우리가 선수에게는 어떤 특정 기술이 이미 무의식적으로 자동화돼 있죠. 근데 시합 현장에서 이게 무의식적인 시스템으로 어떤 플레이를 해야 되는 그런 시합에서는 되게 반복적으로 선수의 어떤 자세를 지적하거나 어떤 선수의 주의를 내부로 쏠리게 하는 행위는 좀 지도자의 의도와는 반대로 선수의 플레이를 좀 망치게 할수 있다. 어떤 선수의 수행을 떨어뜨리게 할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뭐 간단한 예로 우리가 뭐 운전을 하면서 뭐 이렇게 뭐 아무런 우리가 어떤 의도 없이 운전을 하지만 운전을 할때 핸들 방향이 어디로 틀었는지 어디로 우리가 뭐 좌회전을 하는지 우회전을 하는지 그걸 계속 손의 감각에 집중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운전 실력이 떨어지는 경우를 볼수 있죠. 네. 마찬가지로 시합에서 너무 반복적인 자세 지적은 그 선수들의 어떤 수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 현장에서는 사실 뭐 현장을 가보면 사실 뭐안 그런 코치님들이 더 많지만 지도자분들이 더 많지만 아직도 좀 시합에서 보면 선수들에게 끊임없이 자세를 지적하고 자세를 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 어떤 정서적인 폭력까지 가미를 하죠. 뭐 밝게 막 소리와 고성과 어떤 욕설을 섞어가면서 선수들한테 뭐 이렇게 쳐라 저렇게 쳐라 이렇게 뭐 삼루나 이제 더그아웃에서 선수들이 공 하나 칠 때마다 눈치 보고 공 하나 던질 때마다 눈치 보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선수들이 자신이 이때까지 만들어 놨던 어떤 무의식적인 자동화된 자신만의 전략이 붕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